일단 그 아시아 리그 루키라서 처음에는 부담도 많고 걱정도 많고 많이 긴장했는데 그 선배들이 많이 챙겨주고 감독님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 다 많이 복 들어주시면서 잘하고 있다,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반 시즌 잘 치는 것 같고 초반보다는 이제 그 점점 게임을 뛸수록 여유도 생기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배우고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쉬운 거는 초반기 그 한창 우리 팀원 전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먼저 상무를 다녀온 선배들은 이제 많이 힘들 거라고 많이 힘들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동기들이나 그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선수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 생각하고 이제 거기 가서도 아시아 리그를 뗐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뭐 그냥 일반 사생활이나 뭐 개인 팀 운동 이런 모든 면에서 다시 루키답게 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그동안 너무 과분한 응원과 많은 관심을 주셔서 막 성적이 이렇게 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진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저희 모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없어도 저희 팀원들은 더 좋은 모습으로 후반기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